전남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전남 개인택시의 현안상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렸습니다. 특히 70세 이상 되시는 개인택시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적성검사 비슷하게 계속 받아요. 그게 7만원씩 받는데 뭐 99% 정도 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 낭비고 또 개인택시 사장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와갑니다만은 개인택시고 대중교통으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냐. 이제 경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개인택시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잘 받았습니다. 또 다른 현상은 아무튼 천안에는 야간 24시간 버스가 있어요. 야간 운행 버스가. 또 그 반면에 다른 지역에는 택시 부재가 있는데 여기는 또 택시 부재가 없어요. 그래서 전남만의 독특한 개인 택시 운영 제도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 나온 대로 택시가 웃으면 경제가 웃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적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기념으로 드렸습니다. 또 우리 당의 국가 비전 운영 방안 그리고 8대 분야 50대 공약 그것도 드리고 왔습니다. 아무튼 이 말대로 경제가 활성화돼서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웃으시면은 경제가 살아나는 징조다. 그래서 하루빨리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웃을 수 있는 또 그래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. 우리 전국에 있는 개인택시 사장님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